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문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도 그렇고 서로 뭐 니가 맞니 내가 맞니 뭐 거지 같니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궁창 게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보죠. 제목 시궁창 게임 원제 서로 대화가 안 통한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부부의 정신나간 대화법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미쳤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판 싸우고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너 잘 보는 판에 글 올려봐 해가지고 글 올려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 두 사람 중 하나는 제정신이 아닌데요. 딱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 부부 아이는 없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혼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절대 안 고쳐지는 거라면 뭐 아무튼 그래요. 여하튼 성별 없이 AB 대화체로 기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보시고 누가 인간이 아닌지 그걸 꼭 말씀해 주세요. 상황 1. A가 새벽에 근무를 나가게 됐는데 이때 B가 침대에 누워서 잘가라는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아까 아침에 나 나갈 때 잠에서 깼었어? 그게 뭔 소리야. 아침에 내가 인사했잖아. 아니, 인사 말고 잠에서 깼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했잖아. 왜 기억이 안 나? 야! 내가 지금 너 잠에서 깼냐 안 깼냐 그걸 물어봤지. 누가 뭐 인사했냐 그거 물어보냐 지금? 내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 잠에서 깼으니까 인사를 했겠지. 야! 네가 잠에서 깼는지 아니면 잠꼬대를 한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지? 아 진짜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잠꼬대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했으면 그거 잠꼬대 아니었어? 이렇게 다시 물으면 되는 거지 왜 짜증을 내냐? 그리고 네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대답을 한 건데 무슨 대화? 나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때 A의 입장. 그냥 예스 아니면 노의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항상 엉뚱한 대답을 해요. 궁금한 건 그게 아니거든 내가. 그런데 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든다니까 사람 피곤하게.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냥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B의 입장. 애초에 이게 대화가 안 된다며 상대에게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또 본인의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라고 사람 밥도 못 먹게 화를 내고 난리인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걸로 한참을 싸우다가 예시로 든 대화가 있는데요. 이 대화도 마찬가지. A는 B가 잘못된 대화 방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시 대화. 밥 먹었어? 아까 김치찌개 먹었어. 아니 밥 먹었냐고. 그래 김치찌개 먹었다니까. 잘 안 들리냐? 야!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봤으면 응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대답하고 그런 뒤에 뭘 먹었는지 살을 붙이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대화지. 아니 진짜 너 도대체 맨날 왜 그러냐? 그 질문에 사람이 김치찌개를 먹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밥도 같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야? 진짜 지능이라는 게 있으면 누구라도 바로 알아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거는. 이랬더니 A는 B가 틀린 거라며 맹비난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둘 중에 사람이 아닌 게 누굽니까?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밥 먹었어? 김치찌개 먹었어. 바로 이 부분에서 아니 밥 먹었냐고 라며 대묻는 거 이거 정말 충격이네요. 진짜 사회생활은 가능하답니까? 도대체 뭔데? 그럼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오늘은 꽁꽁식당에서 2000살로 된 흰쌀 그리고 현미가 섞인 잡곡밥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 건가? 아니 또라이 아니야 이거? 댓글. 만약 이렇게 답을 하면 또 이지랄 하겠죠. 야 내가 너 잡곡밥 먹었는지 물었어?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2번 이거 뭐야? A 지능 진짜 붕어 아니야? 밥 먹었냐 물어봐가지고 김치찌개 먹었어 라고 했는데 밥 빼고 먹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지금?
야씨 극혐! 내 댓글 A는 아스퍼거, 자폐 스펙트럼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맥락을 못 보고 대화가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게 있고 또 내로남불에다가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자기 중심성까지 갖추고 있는데 A가 딱 그런 느낌이죠. 김치찌개는 밥 먹었다. 이 정도의 유추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머릿속에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일 뿐이지 그냥 밥 먹었다 라고 하면 내 속도 편하고 내 대가리 안 굴리도 되는 건데 왜 김치찌개라고 말을 하는 거야? 딱 이거죠. 보통 평범한 사람의 경우 저 질문에 나온 답 김치찌개, 밥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데 말이야 아스퍼거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지 밥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쓰는 남편은 그냥 꽁꽁이다. 2번 예를 들어서 밥 먹었냐? 아까 빵 먹었어. 이러면 밥 대신 빵을 먹었다 소리인데 겨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걸 다시 묻는 거야 지금? 이건 누가 뭐래도 지능과 이해력의 영역이에요. 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험 어떻게 봤나 싶다 정말. 덜덜덜덜덜. 3번 아 이건 진짜 병이구나. B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하다니. 얼른 이혼하세요. 3번 A가 진짜 이상하네.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건 누가 봐도 밥을 먹었다는 뜻인데 이걸 왜 모르는 걸까? 덜덜덜덜덜. 대댓글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묻겠냐고. 답답하네 진짜. 2번 미친 거요? 그럼 알면서 왜 되묻는 건데 너도 또라이냐? 4번 이것은 당연히 B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B는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A는 아메바 수준의 단세포인데 그런 만큼 단세포 수준으로 대화 수준을 낮춰줬어야 하는 거야. 어? 그나저나 이걸 보고 있자니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를 한 게 맞나 싶네. 달달달달. 5번 A가 문제인데 B도 좀 그래요. 그냥 묻는 답에 답을 해주세요. 잠 깼어? 응 깼어. 그러니까 인사를 했지.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죠. 특히 B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아니 그럼 손에 들고 가요?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6번 B 같은 사람, 즉 예 아니요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없는 사람 중에 최악인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숙제했어? 약속이 있었어. 그래? 그럼 못했어? 뭔 소리야.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당연히 했지. 근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대로는 못했다고. 아니, 지가 똑바로 말 안 해주고는 그 당연한 걸 왜 못 알아듣냐며 상대에게 꼽주는 자세. 너무 그지 같아요. 이거 진짜 몇 번 당해보면 누구나 다 A처럼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없으니까 예 아니요 똑바로 대답을 하라고. 여하튼 정말로 A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지금의 저처럼 B 화법에 질린 걸 수도 있다고요. 7번 헐 순간 우리 부부인 줄 알았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A한테만 바보 같다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남편이 항상 B처럼 대답을 합니다. 방어형? 회피형? 여하튼 제가 뭐뭐 했어 자기야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안 하고 그랬었잖아 그걸 했었잖아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 은근 빡쳐요 정말. 8번 아니 김치찌개를 밥으로 먹지 뭐 간식으로 먹나? 추가 A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추가합니다. 애초에 논쟁은 잠에서 깼냐 이거였는데 보시는 분들이 예시 대화에 너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A를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A는 예시 대화에서 B가 대답을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걸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추가하는 예시 대화 2번, 두 번째 밥 먹었어? 케이크 먹었어. 아니 밥 먹었냐고. 케이크 먹었다니까. 아니 내가 밥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 A의 의견 수정된 겁니다. 이 질문에서 케이크를 먹었다는 건 밥을 먹고 난 뒤에 케이크를 먹었는지 아니면 밥을 안 먹고 그 밥 대신 케이크를 먹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지 같잖아. B의 의견 무엇을 대답하든 대화는 가능합니다. 대화에서 문답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케이크를 끼니로 먹었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면 그걸 밥으로 먹었어? 라고 물어봐도 될 문제 아닙니까? 댓글 1번 추가를 보니까 A가 아까보다 더 미친 것 같은데 2번
B 같은 인간 진짜 짜증나요. 저는 A 같은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응 또는 아니 이런 답을 원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대답하지 말고 응 아니로 대답을 하라고 똑바로. 댓글. 아니 왜 네 기준에 맞게 응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야 돼? 진짜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 머리가 왜 그래? 3번. 글쎄 찰떡같이 못 알아듣는 A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내 댓글. 말을 개떡같이 하니까 그런 거지. 4번. 보면 볼수록 뭔가 둘 다 거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봐 A 혹시 보고 있나? 당신이 글 한번 써보지 그래.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지금 보니까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으니까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B는 대답을 할 때 응, 아니 먼저 하고 말을 하면 되는 거고 A는 본인이 이해를 한 게 맞나 아닌가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는 건데 아이고 둘이 잘 만났다 정말. 6번. 1 더하기 1은 2. 딱 이렇게만 사고하는 수준이구만. 그렇구만. 아니 잠에서 깼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고 밥도 그래. 김치찌개를 먹었다라고 하면 밥이랑 같이 먹은 거지. 뭐 거기 있는 뭐 김치랑 고기 뭐 어? 국물만 떠먹고 있나? 어허? 그런 거요? 기본적인 응용력, 문맥 이게 그렇게 딸리는 건가? 거기다가 자기가 정한 틀 안에 대답이 아니면 절대 답이 아닌 게 되는 그야말로 꽉 막힌 사고죠. 7번. 예시들은 하나같이 A가 뿅딱처럼 보이지만 저거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B의 대화 방식 때문에 빡쳐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게 분명해. 내 댓글 8번. 지금 A가 이상하고 바보 같다는 사람들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B의 대화 방식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구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빡쳐가지고 이러는 거야. 내 댓글 바로 이게 문제지. B도 빡쳐가지고 이러는 건데 그건 또 왜 모르냐? 어? 9번. 야 보고 있으니까 둘 다 거지 같네. 시궁창에서 씨름을 해도 이보단 덜 처참할 거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A의 머리가 지능이 너무 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추가하고 댓글을 보니까 말을 또 상대방이 항상 좀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게 빡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멜랑꼴리합니다. 자 여러분도 참가하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 누가 범인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